안녕하세요.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블루랜드 뉴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024년 7월 18일 업데이트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캐릭터가 누울 때 장비 내구도가 감소된다는 안내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여전히 신규 회원님 그리고 오랜만에 복귀 회원님들은 누웠을 때 장비 내구도가 감소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튜토리얼에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또 제안을 주신 회원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콘텐츠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가장 빠르게 내구도 감소를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다 보니까 이 사망 이미지 출력할 때 사망 시에 장비 내구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이미지에 포함시켰습니다. 잘 알고 계신 회원님도 계시겠지만 피디 사냥이나 길던 사냥할 때 캐릭터가 사망하면 유료 악셀을 제외한 모든 장비의 내구도가 감소됩니다. 이 부분 잘 알고 게임하시면 더 즐거운 루나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루나 서버 그리고 호세 서버의 신규 캐릭터 생성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우리 굿섭 그 가족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릭터를 지우면 삭제까지 일주일 걸린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기간까지 고려해서 뭐 이벤트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 메인캐스트, 이제 정확히는 저희 페어리그 맥까지 그 메인캐스트 하시다 보면 보상으로 강화석이 좀 제법 나오는데요. 이 강화석이 거래 불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초반 성장을 위한 지원이니까요. 해당 캐릭터의 장비 강화리에 사용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루페스의 피리, 황금 피리 이벤트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필드 사냥하시면서 얻은 부러진 피리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걸로 루페스의 피리를 제조하고 이 피리 아이템을 모아서 콜렉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네이버 카페의 가이드 링크, 유튜브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업 변경권이 신서버에 처음으로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과 달리 70레벨 이상의 캐릭터는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요. 성장시킨 캐릭터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클래스가 부러우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다른 클래스로의 변신이 가능합니다. 다음 업데이트까지만 판매 예정이니까요. 기간을 잘 확인해 주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입니다. 필드에서 복구 아이템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저희가 듣고 지난주에 급히 전필드 드랍률 100%로 좀 저희가 핫타임을 좀 바꿨고요. 이번 업데이트 하고 나서도 경험치 100%, 필드 드랍 100%, 강화 30%는 유지를 하고 펫과 탑승치 합성 30% 상승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합성을 많이 시도하시는 또 유저님들을 위해서 탑승체 복구 이벤트를 계정당 1회 진행합니다. 복구 이벤트 대상은 RS 등급만 가능하다는 점 꼭 잊지 말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정당 첫 번째 생성 캐릭터한테만 지급됐던 루키 웰컴 상자가 이번에 좀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받으셨던 계정도 오늘 이후로 새로 생성된 캐릭터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가입 인사, 환영 인사, 깜짝 쿠폰, 최강의 5인, 스킬트리 공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식 카페에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모든 블루랜드 주민 여러분 행운이 가득한 즐거운 루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